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요즘에 제가 마늘물을 한 번씩 다 먹였어요. 꽃들을요. 아주 엄청나게 싱그러워지면서 또 꽃볼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요것 좀 보실래요? 한 일주일 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꽃이 요거 마늘물을 주게 되면은요. 꽃이 피는 아이들이 더 탐스럽게 더 길게 이렇게 피는 그런 거를 제가 느낀답니다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그냥 많이 보시던 건데 파티글이에요. 어때요? 어제 그제 필 때만 해도 이렇게 탐스럽진 않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주고 나면 엄청 탐스럽게 이렇게 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을 줄 때 마늘 그 액비를 줄 때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주시면 좋아요. 물을 주기 전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한번 쫙 주고 난 다음에 한나절 정도 지나서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좋아요. 농도는요. 자, 이렇게 주다가 조금 좀 남았어요. 물을 하나 가득 받으신 다음에 8대 2 정도 물 8 요거 액비 2 이렇게 까놓은 거 요거 반접이에요. 이렇게 막 저 벌레도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도 화초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요거 두 개 이렇게 퍼 넣어서 이쪽으로 해서 물을 조르러 줍니다. 저는 이렇게 조르러 이렇게 해서 조르러 이렇게 해서 잎에다가 그냥 옆에다 이렇게 잎에다 이렇게 분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줘요. 아마릴리스 물주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마릴리스가요 구근이에요. 이렇게 구근인데 꽃을 이렇게 피울 때는요 구근 속에 있는 영양을 갖다가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대단하죠. 꽃 한송이가 제가 주먹보다 더 큰 게 일곱 송이가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피었어요. 그런데 거기 작은 알갱이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또 피었어요. 두 대가 동시에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필 때는요 영양이 필요해요. 자, 여기 영양제 한 알에 한 알갱이에 최소한 다섯 알씩 계산해서 이렇게 쭉 다 둘러놨어요.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얹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얹어놓고서 관리를 해야 돼요. 꽃이 지고 나서도 아마릴리스는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꽃 필 때부터 몽우리가 이렇게 졌을 때부터 올려놓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양제를 꼭 올려놓으시고요. 물을요, 이 겉흙이 바짝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라 들어갔을 때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아요. 구근류들은 물이, 흙이, 안 말랐는데 이렇게 계속 주면은 구근이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흙이 바짝 절반 정도 바짝 말랐을 때 한 번씩 듬뿍듬뿍 줘야지 돼요. 그냥 자주 매일 이렇게 주면은 이 구근이 무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배치를 하셔야 돼요. 아마릴리스는요. 그래서 저도 제라늄을 물을 한 3일에 한 번씩 주잖아요. 그래서 이쪽 제라늄 있는 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물을 덜 주려고요. 요런 것들 물을 한번 줄 때 이런 거 물 한번 줄 때 얘는 물을 안 줍니다요. 흙을 보고 이렇게 줍니다요. 바짝 말랐을 때 물 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아마릴리스는 아마 실패 없이 잘 키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꽃이 다 진 거 있어요. 꽃이 다 진 것도요. 여기 보세요. 많이 올려놨죠. 한 20알 정도를 올려놨어요. 알갱이를 이렇게 올려놓고서요. 얘를 구근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물컹물컹하면 안 돼요. 단단하게 돼가지고 얘가 커야지 됩니다.
햇볕은 많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반 그늘에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요. 물 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화분의 흙이 절반 정도 말라 들어가면 물을 듬뿍듬뿍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릴리스요. 이렇게 키워보세요. 구매해왔을 때는 아마릴리스가 꽃이 잘 폈는데 꽃이 안 펴요 하신 분들이요. 구근을 키워야 내년에 꽃이 핍니다요. 구근이 크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내년에 꽃이 안 핍니다요. 그래서 영양제를 꼭 올려놓으시고 구근을 키우시기 바랄게요. 산란인데요. 산란도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구근이에요. 자, 산란도 화분에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물 줄 때요. 자, 요런 것들 물을 줄 때 한 번씩 건너뛰어야 됩니다. 산란도요. 그래서 저도 산란을요. 한쪽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요. 왜냐면은 물을 가습되지 않게 주려고 이렇게 한쪽에다 다 모아놨어요. 황화산란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대씩 올려주는데요. 예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오늘로서 지금 벌써 9일 됐어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요번에 미스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9일이 됐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안 아팠어요. 감쪽같이 신기한 게, 아픈 게. 너무나 감쪽같죠. 제가 그, 뒤에 엉치로 해서 또 안쪽 다리로 해가지고요. 종아리 안쪽으로 해갖고 발목까지 이렇게 이제 그 쩌릿쩌릿하면서 아팠었어요. 그래서 수술이 그 굉장히 많았어요. 측만증으로 해가지고서 좀 깎아냈고요. 신경이 그 눌려가지고 신경 그 확장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했고요. 감압술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병명이 굉장히 많아요. 디스크하고 뭐 앞 협착하고 측만증으로 눌린 그 뼈를 좀 깎아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를 수술을 복합적으로 했어요. 근데 감쪽같이 그 다음날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특히 좋은 거는 제가 야뇨라 그래가지고 뭐 야뇨도 아니고 평상시에 그 화장실을 2시간에 한 번꼴로 계속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아, 막 너무 신세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실제로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픈 것도 안 아프고 바로 안 아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좀 기운이 딸려서 그렇지 뭐 몸은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요. 실제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반응이 금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 많으신데 살살 그냥 서서 이렇게 살살 하는 정도만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일주일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서서 요 정도로 서서 하는 거 살살 요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초연초인데요. 초연초가 참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초연초가 잎이 하루아침에 바짝 말라가지고 다 그랬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간혹가다 요거 초연초를 키우면은요 잎이 요렇게 마릅니다요. 여기도 말랐죠. 제가 요렇게 한 가닥이 요렇게 말랐어요. 이거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거 빨강 초연초인데 여기는 괜찮죠. 근데 이 줄기가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요. 요거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랗게 돼가지고 잎이 다 말랐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습이 아닐까요? 하우스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가습이 아니고 물을 말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가습은요, 제가 지금 실제로 이거 매일 주고 있거든요. 물? 하루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남편이 두번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습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습이 될 때는 잎이 약간 한꺼번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말라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살짝살짝 미리 저기 잎이 하엽이 있죠. 요렇게 하엽이 미리 진다는 거죠. 한꺼번에 싹 지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이 됐을까요? 물을 말렸을 때는 제 생각에 물을 말렸을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마름이 오고요. 가습일 때는 증제고 증자가 나타난다 이거죠. 한두 이파리씩 이렇게요. 가습일 때는 그래서 저는 가습이 아니고 물을 마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물을 말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초연초는 물을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물 말리면 한 방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말리려면은 화분을 크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저기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분갈이 할때 초연초는 화분을 좀큰 걸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즘에는 벌레잡이 제비꽃이요. 분지를 다 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렇게 조금 좀 크는 중인데요. 한참 형편없었어요. 이렇게 분지하느라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다 됐죠. 자, 분지를 해가지고서 요거를 다 됐으면은 뜯어줘야 돼요. 자, 핀셋으로요. 요거를 요렇게 뜯으세요. 요렇게 해갖고, 여기를 요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뜯으면 여기가 뜯어져요. 붙잡고 부서지지 않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핀셋을 깊게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분리를 시키세요. 요거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한 개체를 해서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뿌리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뜯으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뿌리가 나와요, 얘가. 그리고 잎은 떨어진 거는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요렇게 해서 분지된 거는 그렇게 해서 분할을 시키세요. 요렇게 해서 벌레잡이가요. 비단 요것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요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요렇게 해서 분지시키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분지했죠. 요즘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분지를 했어요. 이렇게 벌레잡이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물은요, 여기 흙이 겉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분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레잡이 키우시고요. 도려입니다. 도려. 요건 옥잡난인데요. 난을 요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개화가 안 되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다핀 건가, 어쩐가, 요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처음 키워봐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름은 옥잡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4촉이 지금 올라왔어요. 꽃대가. 요건 아직 안 올라오네요. 자, 옥잡난이고요. 꽃피는 혼야에도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년 동안 꽃이 안필수 있어요, 얘는요. 자, 꽃이 어디서 피냐면요, 핀 자리에서 계속 피어요. 요런 줄기가 나오는 거 있죠? 요런 줄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꽃이 피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년에도 여기서 피어요, 꽃이. 그래서 자르면 안 돼요, 얘는 줄기를.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감아서 키우는 거예요. 새 줄기가 이렇게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새 줄기 타고 나가는 데에서 꽃이 이렇게 오면은 내년에도 요 자리에서 꽃이 피어요.
자르면 안 된다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햇볕이 많지 않아도요 꽃은 피어요. 이렇게 호야꽃은요. 자, 꽃이 이렇게 필 때는 알갱이 영양제 좀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요. 가습되지 않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웁니다요. 요 플라스틱 요거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게 15cm가 아니고요 13cm 정도 되는 요런 플라스틱인데 요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철사거리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키웁니다. 이유는 가습되지 않게 키우려고 여기에다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물은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요렇게 매일 줍니다. 요렇게 주면서 키우니까 가습은 되지 않고 요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꽃이 한번 피어야지 핀 자리에서 계속 핍니다. 몇 년 동안 안 피는 경우도 있어요. 오야는요. 델피늄이고요. 대륜 달리아 오늘 많이 피었죠. 분홍 터리풀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게라듬이요 많이 피었어요. 요 보라색 자주색도요. 비오는 날 요렇게 좀 잘라가지고요 옆에다가 꽂으면은 아주 삽목이 잘 됩니다요. 꿀풀이요 요렇게 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스타치스인데요 보기에는 꿀풀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요거 스타치스 제가 어떻게 피나 싶어서 요거 하나 갖다 심었잖아요. 요렇게 스타치스는 요렇게 피고요. 꿀풀은 요렇게 핍니다. 레드 동자입니다요. 지금 이제 요렇게 개화를 시작합니다. 노란 낫달맞이가 오늘 하나 개화를 했네요. 요렇게 핍니다요. 미니 거랑 똑같이 생겼죠? 크기는요? 미니입니다요. 안에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저는 미니가요, 요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요거는 이끼 제비꽃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너무 작아가지고요. 꽃이 요즘 아주 많이 피긴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끼 제비꽃이라는 아이고요. 바위처럼 꽃이 한참 많이 이렇게 조롱조롱조롱조롱 많이 피고 있어요. 하나빈 철쭉입니다요. 작년에 재작년부터 이렇게 키우던 아이인데요. 철쭉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봐도 아주 이게 존재감이 좀 있어요. 요즘에 한 15,000원짜리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랐죠. 벌써 한 3년? 4년째 키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요. 꽤 오래 키웠습니다. 제가요. 은꽁의 다리입니다요. 이렇게. 요 화분채로 월등을 했어요. 요건 토동이 다육사장님께 선물 받은 철쭉이요. 잘 크고 있지요. 이렇게요. 자, 공룡알 화분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분홍 근상찔레입니다요. 이렇게 작년에 이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될 때 이렇게 산 건데요. 올해는 뭐 더 저기 좋은 게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찔레가 굉장히 예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데리고 왔던 터리풀이요. 오늘 드디어 하나 피었어요. 이렇게 이쁘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요. 쭉 올라가가지고요. 대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핍니다요. 겹이에요. 하얗게 돼서 이렇게 개야 되면 더 멋집니다요. 핑크 샴페인이요. 요즘 다시 또 요렇게 2차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쁘지요, 요것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